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오려서 만드는 단풍잎 종이접기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종류 준비했는데요. 먼저 이 모양으로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종이 한장 준비하고요. 빨간색이 뒤로 가게,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놓은 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더 작은 세모 나오도록 한번더 접어주겠습니다. 꾹꾹 누르고요. 접었다가 펼쳐주세요. 가운데에 선이 하나 생겼어요. 자, 여기 잡고 끝부분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 올리고요. 반대쪽도 역시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 올리겠습니다. 자, 되었나요? 자, 펼쳐주고요. 펼쳤으면 이렇게 접음 선 3개가 나오는데요. 뒤집어 주세요. 볼록볼록 뒤로 접히는 선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한번더 선을 따라 접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단계에서 접기 할때 조금 더 편하거든요. 꾹꾹 눌러 선을 분명하게 나오게 할 거고요. 선이 모두 하나, 둘, 세개 나왔어요. 첫 번째 선을 여기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꼬집은 다음에 아래쪽으로 접어줄 건데요. 완전히 만나게 접는 건 아니고 조금만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조금 위로 올라왔죠? 새끼손가락 손톱보다 작게. 가까이 볼까요? 이만큼 새끼손가락 손톱보다 작은 만큼 올라왔어요. 두 번째도 역시 이렇게 살짝 꼬집어서 두 번째 선까지, 하지만 선에 완전히 닿진 않고 역시 새끼손가락 손톱보다 작게 살짝 위로 접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접었어요. 세 번째 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선 꼬집어서 올린, 들어 올린 후에 세 번째 선 쪽으로 접어 내려주세요. 역시 새끼손톱만큼 위로 올라가게 접었어요. 이렇게 됐나요? 계단처럼 됐죠? 네 개의 계단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놓아두고요. 연필이 있다면 연필로 오여야 될 부분을 그려볼게요. 여기 두 번째 계단 꼭지에부터 시작할게요. 이 꼭지 밑쪽으로 그려주고 또 꼭지 위쪽으로 3개, 4개의 계단이 모두 지나가게 한 다음에 나뭇잎 모양, 반 나뭇잎 모양만큼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리지 않고요. 조금 남겨두었다. 이거는 위쪽을 선을 따라서 쭉 그려줍니다. 자, 이런 모양 나왔나요? 선생님이 다른 모양도 한번 보여줄게요. 그림을 그릴 때 선생님 똑같은 거 하나 또 준비했어요. 보세요. 여기 두 번째 꼭지부터 시작할 건데, 꼭지에서 밑으로 내리고 위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두꺼운 모양이 나온다면 어떻게든지 한번 볼게요. 혹시 이렇게 두껍게 그렸다면 나뭇잎이 아주 통통하게 나와요. 이 부분이 완성된 부분에 나뭇잎에 여기 반쪽 부분이에요. 여기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크면 클수록 나뭇잎도 조금 통통한 나뭇잎 돼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두껍게 그린 것을 오려볼게요. 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 시작하는 게 편해요. 어디 펼쳐볼까요? 짠! 이렇게 조금 통통한 모양의 나뭇잎이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나뭇잎이 좋다면, 뭐,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아요. 얇게 손톱만큼 올라간 만큼만 그린 거 잘라볼게요. 자, 가위질할 때 조심하는 거 잊지 말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쪽 아래쪽부터 잘라서 위로 올라갑니다. 짠, 뜯어내었어요. 어디 볼까요? 펼쳐볼게요. 펼칠 때 조심조심 천천히 펼쳐주세요. 찢어지지 않도록 말이에요.
짠, 어때요? 이런 단풍잎 나왔어요. 얇은 게 훨씬 더 예쁘지요? 자, 이렇게 됐다고 슬퍼하지 말고 다시 고칠 수 있어요. 접은 선을 따라 다시 원래대로 조심조심 접어주세요. 그리고 너무 두껍게 된 부분을 다시 얇게 잘라내주면 돼요. 요 부분, 나뭇잎, 요 부분 너무 두꺼웠죠? 그렇다면 이렇게 얇게 잘라내어 줄게요. 보세요. 조심조심 펼쳐고요. 네, 아까보다는 통통한 나뭇잎보다는 조금 더 예쁜 나뭇잎 모양, 단풍잎 모양 나왔지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이런 모양 단풍잎도 만들 수 있습니다. 종이 한장 다시 준비해 볼까요? 노란색으로 할 거고요.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주세요. 다이아몬드처럼 한 다음에 조금 전에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이에요. 세모로 한번 접고 한번 또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펼쳐주고요. 역시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양쪽 끝을 접어 올리겠습니다. 자, 이쪽도 접어 올리고요. 다음, 다 어떻게 했나요? 펼쳐주지요?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럼 안쪽으로 접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집어주세요. 뒤집어서 여기를 다시 한번더잘 접히라고 꾹꾹꾹 접는 선을 따라서 눌러줄게요. 이렇게 선이 분명하면 조금 더잘 접혀요. 자, 이렇게 위쪽으로 볼록 튀어나온 쪽을 놓고요. 자, 아래 세모 모양으로 놓아주세요. 그리고 이첫 번째 선에 맞추어서 접어 내립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접는 모양에 따라 그대로 뒤로 넘겨주고요. 이제 두 번째 선에 맞추어 접어 내리겠습니다. 또 선을 따라 뒤로 이렇게 넘기고요. 또세 번째 선에 맞추어서 접어 볼게요. 그리고 뒤로 넘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큰 세모 남겨놨어요. 자, 이런 모양 나왔다면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작은 세모가 두 개가 보이게 놓아주고요. 자, 연필로 역시 어디를 오려야 하는지 선생님 보여줄게요. 저 위쪽에 여기 이렇게 접힌 부분들 있죠? 여기 꼭지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 꼭지를 시작으로 나뭇잎, 아까처럼 나뭇잎 반쪽 나뭇잎 모양을 그려주세요. 역시 끝까지 가지 않고요. 끝까지 가면 다 잘라져요. 여기까지 왔다면 여기는 아래 선을 따라서 쭉 일자로 그려주면 돼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면 가위로 잘라내 줄게요. 선생님은 친구들 잘 보이라고 어떻게 올리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을 그렸는데, 익숙하다면 선 그리지 않고 바로 가위로 오려낼 수도 있어요. 자, 이 부분들을 다 이렇게 잘라내고 마지막 여기 접힌 부분을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역시 조심조심 찢어지지 않게 여기서 찢어진다면 속상하겠죠? 짠! 이렇게 펼쳐보았어요. 어때요? 나뭇잎, 단풍잎, 예쁜가요? 자,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이런 모양, 지금 만든 거, 또 다른 색깔로 만든 거, 이렇게 모두 모두 모아 놓았더니 알록달록 가을이 느껴지네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부터 여러 가지 색으로 예쁘게 접어보세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